스트록을 섞어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연한 패턴이 있어. 어? 그냥 싱글로 하면 RLRLRL 여섯 묶음이 한 박자잖아. 이걸 중간에 더블 스트록이 들어간다. RLLRRL RLLRRL 이걸 반으로 나누면 RLL 이게 반이야. 그 뒤에 반은 RRL 앞에 요거 연습하려면 요 반반씩 나눠서 연습하는 게 좋아. RLL, RLL, RLL 이렇게. RLL, RLL, RLL. 오른손은 싱글이지만 왼손 더블로 되겠지. 일단은 높이를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 세기를. 이제 이렇게 치려면 이거 눌러서 이거는 안 돼. 여기 힘이 들어가죠. 여기 힘. 여기 힘이 들어가면 누르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속도도 안 나오고 타점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힘으로만 하려면 이게 된단 말이야. 쫄쫄쫄 거리기도 하고 안 좋아. 이거 튕기는 거야. 튕기는 거. 바운스. 우리 배웠지. 바운스. 살짝 손가락 쓰지, 탁탁, 탁탁, 네. 탁탁 쓰지, 손가락도 쓰지만 여기도 움직이고 있지, 손목도 이렇게 탁탁. 손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되는 거야. 야, 탁탁, 탁탁. 이걸 이용하는 거지. 내가 보냈던
신호는 맨 첫 번째 1과 맨 마지막 6인치 그게 싱글이야 싱글 가운데가 RLRLRL이니까 싱글만 액센트를 치는 거야 나 중간에 들어가는 더블 스트록은 조금 작게 치는 거지 RLRLRL 다운 스트록 RLLRLL 여기서 RR 칠 때 이게 올라가는 거야
하면 여섯 개잖아. 손 네 개, 발 두 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여섯 개지.